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내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들은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시험 성적을 조작한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제도에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구 절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광주에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돼 부양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150만 명 선을 유지했던 광주의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2020년 149만 명을 시작으로 15년 뒤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져 2047년이면 12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0.14%였던 자연 증가율이 내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047년이면 마이너스 0.82%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 지역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46.6세였던 중위 연령이 2025년부터 50세를 넘어서 2047년이면 63.1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도 2047년이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3만 명과 4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2047년이면 전남 지역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담하는 노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도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3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바뀌는데 장애인들은 새로운 제도의 허점이 있어서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인 김정우 씨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시행될 새해 장애 등급 종합조사가 걱정입니다. 주변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현재 하루 6시간, 월 평균 198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새로 발표된 조사표에 따라 모의 평가를 해보니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빠져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새 장애 등급 종합조사표는 정부가 획일화된 평가를 받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낸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새로 발표된 활동 보조 서비스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장애인 단체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 시간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과거 평가의 문제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환각, 환청, 공격 성향 등은 드문 반면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빠져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계절별 옷 선택이나 청결 상태 확인 등이 힘들지만 단순히 옷 갈아입기로 활동 지원 시간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오른다 생각했으면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러잖아요. 근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당신들이 이거 안 한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자, 예산 없이 어떻게 증액이 될까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주장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평가원이 매뉴얼에 따라 세부평가해 획일화의 문제는 보완될 것이고 제도가 시행된 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3개월 내에 장애인단체와 위원회를 꾸려 이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에 대한 월평균 시간도 7시간 늘었다며 오히려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활동 전 월 평균 시한이 약 120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종합조사표 도입되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가진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지원 시간은 약 7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장애 등급제 활동 지원 예산 추경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 동성을 이어가는 장애인 단체는 오는 1일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올해 33살인 정모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정 씨는 어느 날인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김모 여인에게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고 이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정 씨는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년간 1,700만 원을 김 씨에게 줬고 이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는 바람에 빚은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몇백을 주라 이제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이제 지적인 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 여인은 600만 원만 빌렸고 나머지는 정 씨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 가족들은 준 사기죄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 접근해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4개월간 900만 원을 훔쳤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들이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절도는요,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대상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런 사기 범죄도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는 것이죠. 발달장애 전문가들 역시 지적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증거 능력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발달지원센터에서 진술 조력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과 검찰은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학년을 맡았습니다. 김 씨는 옆반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자신의 차와 원룸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나아가 여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MR 카드를 줘서 그 서술형 문제 8점짜리 하나를 지급해줬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을 하나 더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광주지법은 어린 학생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 수천 개를 달고 우리 법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3일엔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던 보수파건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을 경찰이 풀어줘서 논란이었는데 뒤늦게 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정모 씨.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범행 당시 정 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GPS상 평소 행동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가 지도를 하는 중에 그 친구의 특이점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 보호관찰소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전남 여수를 비롯해 순천, 광양, 고흥 등 6개 시군의 대상자 1,100여 명을 관리하는 직원은 32명뿐. 관찰관 한 명이 보호관찰 대상 36명씩을 맡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범죄가 잦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단 2명이 전체를 책임집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공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여수에 출장일 경보가 발생하고 광양 쪽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고 무도 유단자들로 뽑은 실무관들도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우리는 150명당 1명이 보관찰 대상자 수예요. 평균. 네, 1인당 전자발찌 다 포함해서 영국은 1인당 30명, 15명, 미국은 1인당 25명, 20명.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채용된 보호관찰관은 단 30명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26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새벽 3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입니다. 유 씨는 2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주차장 구조물을 타고 올라갔다가 잠에서 깬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CCTV 분석으로 붙잡혔습니다. 같은 원룸에 사는 유 씨는 연인과 헤어진 문제로 괴로워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윤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새벽 광주시 남구의 한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윤 씨는 적자가 쌓여 식당을 폐업하기에 이르자 5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순군 산림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화순군 현 산림조합장인 63살 조모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용도가 정해진 조합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